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 초반에 나왔던 급락세를 거의 다 되돌려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익을 실현하는 물량도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우리를 좀 힘겹게 했었던 그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시장의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밤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 반도체 장비주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AI 수혜주,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전선, 전력 관련주도 동반 강세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정책이 나온 건설주 속으로도 매기가 크게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모멘텀에 함께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선 건설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건설주들이 특히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자는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정부가 주민 주거 이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서울에는 1만 가구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또 내년에는 수도권에 3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합쳐서 내년까지 8만 가구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무엇보다 건설주들이 강력하게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결단력을 내린 것은 이명박 정부 2012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해제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은요, 149km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전체 서울 면적 가운데 24.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다만 북부 지역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강남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이고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울을 인접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워낙 강세를 보였던 서초구, 강남구 쪽으로 다시 한번 주택 이 가격이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현재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정비 사업의 최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두 가지 방안을 밝혔는데 역세권의 정비 사업은 현행 360%에서 앞으로 390%까지 상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정체 용적률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360%가 아니라 39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발표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강세 지역인 여의도와 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아파트 붐이 일어날 것이다, 재개발 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행 300%에서 33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죽었던 지방 부동산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특례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금융과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올 들어서 주택 착공 지표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함께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량이 급감한 상황이고 경기 인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감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대책이 건설주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상지건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이화공영, 우원개발, 그리고 특수건설, 동아지질까지 일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건설사의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도 약 3에서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에서는 약간 좀 이 스탠스는 달랐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을 보면은 LS증권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미래에셋투자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건설사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어제 정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로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에 관련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건설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미분양 주택 관련 비용과 적정 공사비 확보는 우려점이긴 하지만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건설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중립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본적인 민간 분양의 시장의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삼성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이 대책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정책을 좀 이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증권사 가운데서는 건설 섹터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분양 시장은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현재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의 특례법 제정과 절차 그리고 시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속도감 있는 공공택지 분양으로 지난해와 같은 분양 절벽은 재현되진 않겠지만은 건설사들의 실적으로까지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무엇보다 미분양 주택과 PF 우발 채무 문제부터 해소가 돼야지 그 다음에 건설사의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함께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약간 좀 의견이 각기 다른 분위기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로는 그대로 이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 건설사 쪽으로의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말 덥고 습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밤낮으로 할 곳 없이 너무 더워서 냉방 수요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력 수급이 다음 주에 또 고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투자 기회를 또 어떻게 찾을까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올해 최대 전력 수요가 올해 들어서만 7번이 경신되면서 전력 거래소가 긴급 점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 이렇게 여름철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또 기상청에서는 올해 여름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3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전력 수요가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주에 많이들 이제 여름 휴가에서 돌아오시면서 업무에 복귀를 하셨고 다음 주가 되면 산업계의 생산 활동이 완전히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한 번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92.3에서 97.2기가와트까지 예상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날씨의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잡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다음 주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밤낮 없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선풍기, 에어컨 없이 주무실 수가 없어서 또 냉방병에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열대야를 봤을 때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면 열대야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간밤까지 살펴봤을 때 벌써 13일이 열대야일 수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1위가 지난 1994년에 16.8일이었는데 지금 3.8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 밤낮 없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역대 1위 기록을 우리가 또 이번 연도에 갈아치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간 예보를 좀 볼까요? 다음 주 아침 최고 기온 26도에서 25도 선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저도 냉방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에도 더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움직임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름 관련주로 또 매기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습기 관련주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SPGO와 파세코, 쿠쿠홈시스, 위닉스, 신일전자, LG전자까지 오늘 시장에서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14일이 또 말복입니다. 이에 따라서 닭고기 수요가 또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으로 또 미리미리 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배럴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 대표적인 의류주입니다. 최근에 이 배럴이 좀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애프터스쿨 출신의 나나를 모델로 기용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롯데칠성 같은 여름 음료주 그리고 음식료 같은 종목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시대에서 전력 확보가 또 데이터 센터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또 수혜 기대감도 여름 관련주에 더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룡산업과 재룡전기가 오늘장에서 5%대 동반 강세를 연출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가온전선과 대운전선, 서전기전 역시 동반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도 5%대 동반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KBI 메탈까지 장중에 20% 급등세 연출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절적인 테마주 그리고 정책 테마주 오늘 모두 다 강한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테마가 계속해서 강할지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